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식 산책 시간에 교육에 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찰스 티드웰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인 원리를 담은 Education and Ministry of a Church라는 책에 담겨 있는 성경 속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생각하려고 해요. 찰스 티드웰 교수님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한 30년 넘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학자이시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학자이십니다. 일단 티드웰 교수님은 교육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교육은 반드시 성경과 바른 신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육적인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바른 신학 위에서 이것이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은 자신의 사역에서 교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항상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드웰 교수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아서 소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육은 포로기 이전의 교육과 포로기 이후의 교육으로 나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포로기 이전의 교육과 왕국을 잃어버린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교육은 좀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주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주제이죠.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는 이 교육의 주된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율법과 역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쉐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부모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절기마다 각 가정에서 가르쳐야 했죠. 안식일에, 또 유월절에, 또는 초막절에 이런 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구전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이 교육의 책임은 자녀들이 13세까지, 클 때까지 주어졌고요. 13세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성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에서 부모들은 해방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대중들을 향한, 성인 대중들을 향한 교육의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적인 사건들을 해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설교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성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나 의식이나 어떤 성전의 예식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또 특별히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모세의 법을 가르치라고 명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세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좀 부수적으로 지혜자들이 또는 시인들이 잠언과 시편으로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교육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다른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양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교육이 더욱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서 땅에서 살아가고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신앙 교육을 더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나선 땅에서 살아가니까 더욱 신앙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포로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도 가정에서의 교육은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곳곳에, 마을 곳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죠. 그리고 그 회당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포로 기후에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등장했죠. 그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그 회당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5살 무렵부터 이 회당에 있는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했죠. 이때의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질문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할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다 듣고 이제 랍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의 교육을 했죠.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당에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방식이 포로기 이후에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이제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동일하게 포로기 전과 동일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은 예배 장소이자 또 교육 장소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떤 교제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때에는 교육 그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통이 신약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신약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설교잖아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졌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의 그 성격이 신학교회에도 계속 이어진 모습이 바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신학교회에서의 교육 방식인데요. 신학교회에서의 교육 방식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